통신 두절까지 모두 5일 경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째 저 위에서 65일차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식사도 물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광고업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들이 위태롭게 절박하게 절절하게 싸우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또다시 월요일날 위원장이 출근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협조가 있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를 잘 설득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고업체 사장이 기분 나쁘면 밥 못 먹고 마음이 좀 풀어지면 식사할 수 있고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경찰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면담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동조합의 공문을 통해서 위에 있는 두 동지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드디어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곳마다 가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이 도대체 누가 비정규직이고 누가 정규직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니 왜 정규직이 하는 일과 비정규직 하는 일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측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정명 한 기업이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지 않고 수탈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서 깨요. 그리고 상상하면 안 되지만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빨리 저 위에 있는 저희 남편과 두 분께서 식사도 챙겨서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싸우고 있는 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희 청년하다 실천단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돌아가서도 많은 대학생 친구들도 비정규직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시는 여기 기아차 비정규직 선배님들께 저희 대학생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저희 대학생들이 필요한 대학생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 실천이면 실천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파견 현행범 정문군을 구속하라. 정문군을 구속하라. 함성 3초간 시작! 예, 바로 마지막.